오늘은 평상시와 다르게 프레스보다 레이즈에 좀 더 중심을 두고서 스윙을 해볼게요. 약간의 선피로 개념으로. 자, 갑시다. 가볍게 먼저 가벼운 무게부터 천천히 해주세요. 이 20개만. 그래서 이 첫 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세트에 느낌이 별로 안 좋으면 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레이즈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레이즈가 어깨가 좀 불안하든가 자극이 안 온다든가 하면 그냥 바로 프레스로 다시 바꿔요. 근데 오늘은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프레스를 하는데 프레스가 별로다면 레이즈를 먼저 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 어깨가 굉장히 골격이 크기 때문에 저와 다른 궤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보시는 분들도 내가 어깨가 이렇게 골격이 쇄골이 길고 딱 떨어지는 체형인지 아니면 저처럼 쇄골이 좀 짧은 체형인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동작이 나왔고 이 선생님이 어떻게 동작이 나왔는지 비교해 보세요. 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정해진 정석적인 자세가 없습니다. 본인의 체형에 맞게 수정해서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좋은데요? 특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할 때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요 삼각근의 시작하는 지점이 수축이 잘 일어나느냐, 요걸 봐야 돼요. 수축이 잘 일어나게 되면 이 홈이 이쪽으로 홈이 아주 크게 파여요. 네. 네. 본인도 느껴지죠? 네, 네. 그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요 시작점, 삼각근의 시작점, 거기에 폼이 딱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만 되신다면 어떤 동작 각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됐어요. 네. 첫 세트 때도, 첫 세트니까 살살, 스트레칭이나 준비가 잘 되어 계시다면 첫 세트부터 충분히 힘들게 하십시오. 방송하실 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 정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몇몇 트레이너들은 그대로 옆으로 들어간 트레이너도 있고 앞으로 들어간 트레이너도 맞아. 있고 팔꿈치가 굽혀서 올리라는 트레이너도 있는데 그것도 다 그 정해진 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정답이 없고 정석적인 자세는 없지만 이 나의 신체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정석적인 자세가 있고 어떤 한 방향으로 강요된 트레이닝을 받는다면 특정한 체형에서는 오히려 나쁜 트레이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깨가 이렇게 굽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뭐 측면으로 그냥 쭉 편 채로 그냥 들게 되면은 가동 범위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정 각도에서는 자극이 오겠지만 거기서 더 높이 들려 할수록 어깨가 충돌되기 때문에 또 좋은 자세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깨가 30도 정도는 앞으로 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앞으로 들려고 하고 상체도 골반 뒤로 빼가지고 살짝 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좀 상체가 뭐 많이 더 굽어 계신 분들이라든가 오히려 너무 많이 과도하게 신전돼 계신 분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체형인지 보고 무엇보다도 나한테 잘 자극이 오면 그리고 그 가동 범위가 좋으면 괜찮아요. 선생님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워낙 수영을 했다 보니까 좀 바깥쪽으로 사실 그 암 굽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할 때 최대한 옆으로 들어주는 편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팔이 특히 길기 때문에 네. 만약에 팔이 굉장히 기신 분이 끝에 덤벨을 잡은 상태에서 또 굉장히 멀리 이렇게 멀리 가져가시게 되면 자극이 더 커요. 그래서 중량을 들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컨트롤만 잘 된다면 낮은 중량에서도 자극을 잘 주시니까 좋은 트레이닝이 돼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자세에서 네. 이 시작점까지 자극이 잘 갔기 때문에 잘 하신 거예요. 그 자세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셨을 때 어깨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죠. 네. 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충분히 힘들게 합시다. 우리 적어도 200개는 하고 갑시다. 우리 네. 본 세트 전에 200개를 한 건가요? 예. 다섯. 너무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좋아요. 오케이. 더 하세요. 다섯 개 더. 좋았어요. 제가 뒤에서 봤을 때 승모근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너무 잘 쓰였어요.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게 네. 가끔 헬스장 가면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굉장히 무거운 무게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어깨는 그 무거운 무게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정답인 건지 질문 좋았어요. 네. 근데 운동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네. 하십시다. 네,
가동 범위를 더 늘릴 수 있나요, 혹시? 네. 네. 늘렸을 때 혹시 충돌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없습니다. 없으면은 조금 더 늘려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좋았어. 다섯 개만. 자, 아까 질문 주신 게 너무 좋은 내용인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네. 무겁든 가볍든 중요한 거는 내가 계속적으로 강도를 조금씩 조금씩 높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무거운 걸로 하시던 분들도 그 무게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서 트레이닝이 되면 괜찮은 거고, 가벼운 걸로 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 무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게가 상승하거나 강도가 높아지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세가 안 좋으면 그렇게 높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면 뭐 부상을 입는다든가 다른 근육이 개입다든가 해서 자극 포인트를 높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깨를 유연하게 만들고 그 자세에서 얼만큼 내가 점진적으로 부하를 줄 수 있냐. 근데 또 강도를 높이고 과부하를 시킨다고 세트 수를 추가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5세트를 하던 사람이 10세트, 15세트, 20세트 이렇게 높여가는 과부하 말고 똑같이 5세트에서 똑같은 개수에서 1kg, 2kg, 3kg 이렇게 높여지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초보들은 그게 좀 쉬워요. 네. 무게가 좀 빨리 오르니까. 근데 이제 무게가 이제 안 오르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세트 수나 반복회 수나 볼륨 자체를 그냥 높여주는 거죠. 다섯, 여섯, 일곱, 팔이, 여덟 이렇게 지면에 수평에 가깝게 들어올릴 수 있느냐, 위팔을. 손등도 살짝 힘줘가지고 손등도 살짝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 볼게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10kg로 이제 5세트째입니다. 100개 이제 여기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어깨 운동하는데 얼굴 망가지는데 어깨만 찍으니까 일곱, 구독자가 줄지. 여덟, 아홉. 몸을 찍어줘요, 몸을. 하나, 둘, 셋, 넷, 저도 모르게 반동이 많이 줬는데 그거를 다시 인지하고 반동을 조금 억제하려고 네. 마지막에 조금 노력을 해봤어요. 이 간격이 넓어지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겨드랑이 간격이 넓어져야 돼. 그 처음에 한 4kg까지는 반동 없이 팔 움직였는데 맞아요. 한 10kg, 8kg부터 뭔가 마지막에 반동을 쓰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반동을 써도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있죠. 가급적이면 반동을 안 주는 게 중요한데 반동이 이제 필요한 운동이 있어요. 근데 이 사레레 같은 경우는 반동이 사실은 필요 없죠. 최대한 억제해 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운동을 잘 못한 거지 뭐. 반동을 안 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kg가 저한테 맞는 거죠. 네, 반동 없이 했잖아요, 그죠? 네네. 또는 10kg를 하더라도 제가 20개 이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반동이 많이 들어간 거고 만약에 막 15개 정도까지만 했다면 반동이 좀 덜 쓰였을 거예요. 반동이 좀 많이 쓰여도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후반부 세트에서는 조금 허용이 됩니다. 네, 강제 반복까진 아니어도 좀 더 개수를 하기 위한, 과부하를 주기 위한 그런 스킬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수민쌤이 질문 주신 걸로 제가 영감을 받아서 한번 두 가지 스타일을 또 해봅시다. 하나는 고중량으로 모멘트 파를 좀 줄여서 트레이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요거를 가지고 모멘트 파를 줄여야 되니까 요렇게 팔꿈치를 좀 구부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봐봐, 반동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벼운 무게라면 쭉 펴가지고 이 모멘트 팔 크게 가져갈 수 있고, 네, 컨트롤도 잘 되고, 그죠? 네. 20kg 잘못 잡았다. 해볼게요. 네. 자, 터무니없는 무게를 택했을 때 어떤 자세가 되는지 한번 제가 몸소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씨. 방금 약간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기 좋나요? 보기 안 좋죠. 보기 안 좋죠. 네, 보기 안 좋으면 안 좋은 운동인 겁니다. 네. 레터럴 레이즈는 원래 그런 운동이에요. 네. 작은 근육이잖아요. 작은 근육을 그냥 넓은 범위로서 크게 가져가셔서 자극을 극대화시키십시오. 네. 어차피 우리는 프레스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무게는 프레스로 흔히 말해서 조져야 됩니다.
choose.